인생을 담은 영화 이야기, 영화 같은 인생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들 이야기, 신의 초대사. 시네타운에는 믿고 듣는 꿀보이스를 가진 두 분이 오셨네요. 판타지 뮤지컬 애니메이션 프린세스 아야에서 목소리 더빙 연기를 맡으셨대요. 배가영 씨 그리고 박진영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보는 라디오도 하고 있는데.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4938님이 우와 배가연 양 너무 상큼해요. 먹지도 않은 한라봉 하나 다 까먹은 느낌이래요. 감사합니다. 2391님이 진영군 오늘도 참 잘생겼다. 보라에서 미남 기운이 느껴진다고. 잘생겼다. 감사합니다. 여기 한라봉 있습니다. 여기 미남 있어요. 미남. 혜던님이 전 LA에서 듣고 있대요. LA에서도 너무 보고 싶대요. 와 멀리서도 들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아람님이요. 시사회를 보고 왔는데 정말 공주 왕자님 보는 줄 알았대요. 아야 공주와 바리 왕자 그 자체라 영화 몰입도 잘 됐다고. 감사합니다. 아야 공주와 바리 왕자입니다. 땡큐. 2776님이 아야님 그동안 라디오는 많이 나갔지만 배우로서는 처음이네요. 느낌이 다를 것 같은데 어떠냐고. 제가 프린세스 아야 덕분에 배우 배가연이라는 호칭을 처음으로 들어봤어요. 근데 되게 낯선데 지금 아니면 언제 듣겠나 싶어가지고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니 근데 영화를 저는 미리 봤는데 네. 받아서 아니 연기를 처음이라고요? 처음이었어요. 너무 잘하던데요. 네. 천재예요. 너무 잘하셨어요. 맞아요. 앞으로 배우 배가연 계속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훈훈합니다. 정말. 네. 너무 보기 좋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4534님이 아 너무 웃기다 이거. 이렇게 공통점을 찾으면 좀 그렇지만 진영 씨와 캔디 같은 미량박 씨네요. 아 미량박 씨세요. 네. 나중에 좀 깊게 더 들어가 봐야겠어요. 그러니까, 끝나고 뭐 파가 무슨 몇 대손 뭐 이런 것까지. 박 씨 저는 딱 한 번 다른 박 씨를 한 번 만나봤어요. 전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그분 말고는 한 번도 네, 본 적 없어요. 웬만하면 다 미량박 씨라서. 다른 박 씨도 네. 계시구나. 있어요. 충주 박 씨라고 또 있더라고요. 아, 진짜요? 저희 박 씨가 좀 많습니다. 네, 큰 박씨랑. 아 진짜. 아니 저는 예전에 진영 씨를 예능에서 네, 봤었는데 아니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래서 물론 잘생긴 분들 진짜 많아요. 근데 하도 보니까 막 그렇게 감흥이 없거든요. 근데 아니 가수고 아이돌이라는데 연기는 하는 걸 알았지만 네. 왜 이렇게 잘생겼어? 너무 그죠, 그죠. 아깝다. 계속 더 배우 더 하셨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아 역시 금방 또 아 배우로서도 정말 그러니까요. 네 난리가 네. 났죠. 투잡을 열심히 부자 되려고 투잡을 네, 투잡 뛰고 있습니다. 이미 부자 아니세요? 아 더 부자 우리 다 모두 함께 모두 함께 먹고 살 수 있게. 아 새별님이 저 요즘 판타스틱 패밀리 DNA 싱어 보면서 배가연 씨랑 사촌동생 저도 봤어요. 엄청 응원하고 있는데 시네타운에서 보니까 더 반갑다고. 아니 사촌동생이 아연 씨랑 무대 준비하면서 20kg를 뺐어요. 네. 방송에 나와야 하니까. 다 그런 것도 있고 네. 건강도 조금 챙겨야 될 것 같아요. 대단하다. 그러면서 첫 그 제작진 미팅 할 때보다 마지막 방송 나왔을 때 21kg 정도를 뺐다고 그러더라고요. 몇 개월 만에 그렇게 빼신 거예요? 한 3, 4개월 만에. 어떻게 나중에 따로 한번 얘기를 우리 서로 나눠 볼까요? 근데 진짜 그 사이에 네. 저희가 가족 여행을 다녀왔는데 거기도 막 닭가슴살을 싸우더라고요. 다들 이제 막 바비큐 구워 먹고 진짜. 하는데. 그래서 그 정도 의지가 있어야 저렇게 빼는구나 싶더라고요. 너무 대단하다. 그런 의지가 없어서 항상 쉽지가 그러니까 않은 거였구나. 작심삼일 힘들잖아요. 두 분이 그런 얘기 하시면 욕먹어요. 대단한데요. 멋집니다. 아니 근데 진짜 거의 다이어트를 안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맞아요. 보는 것보다 훨씬 화면에 좀 그렇게 부하게 나오니까, 나오니까. 네, 늘 생각은 합니다. 네. 어떠셨어요? 같이 방송에 나오시니까. 7살 차이라서 저는 마냥 이제 어리게만 봤거든요. 근데 또 무대에서 안 떨고 노래하는 모습에 괜히 대단하다. 울컥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블라인드 뒤에서만 보고 있어가지고 노래하는 걸 듣기만 했는데 너무 차분히 잘하니까 언제 이렇게 컸지? 약간 이런 생각에 좀 울컥하고
제가 더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약간 DNA가 있나 봐요, 진짜. 그쪽도 되게 훈훈했네요. 그래도 훈훈했죠. 좋다, 좋다. 5993님이 한동안 유미의 세포들 바비한테 빠져서 아, 많죠, 이런 분들. 헤어나오지 못한 1인이래요. 아직도 저는 그렇게 눈물 흘리던 바비의 모습이 기억이 나는데 드라마 촬영 후에 후유증은 없었냐고 또 물어봐 주시네요. 네, 다행히 또 다음에 바로 뭘 또 찍었어가지고 좀 다른 걸 또 생각할 겨를이 있어서 딴 생각할 겨를이 없어서 다행히 좀 금방 지나갔던 것 같아요. 누나한테 근데 전화가 왔었다고요 이때? 아, 예, 캐스팅이 됐을 때 네. 친누나가 이제 워낙 그 웹툰계에서 재밌었죠. 좀 캐릭터가 워낙 좀 강렬했던 캐릭터라고 네, 맞아요, 해서 맞아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안 좋은 인상을 남길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었나 봐요. 저희 친누나는 그래서 괜찮냐 괜찮겠냐고 걱정을 했죠. 네. 그래서 뭐 마음의 준비하고 있다고. 하지만 너무 잘 됐죠. 맞아요. 수아님이요. 2022년은 두 분 모두한테 의미 있는 한 해네요. 데뷔 10주년이라고. 어떠냐고. 드디어 10주년이 됐네요. 10년 일했을 때 아 계속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전 들더라고요. 그전에 되게 불안하기도 하고 아 그만둬야 되나 나는 뭔가 재능이 없나 뭐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어떠세요? 데뷔할 때는 막 10년, 20년 항상 함께 해주세요 이러면서 인사말 했었는데 그 10년이 벌써 와가지고 시간이 너무 빠른데 사실 컴백을 저는 자주 하진 않았어요. 다른 그룹에 비해. 근데 그렇지만 팬들이 계속 묵묵히 기다려주시는 걸 보고 아 오래 해야겠다 내가 팬들을 위해서라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진영 씨는? 저는 네. 그 다 똑같으실 것 같은데 데뷔 초랑 좀 뭔가 달라진 건 없잖아요. 뭔가 숫자만 10 너무 빨리 나갔죠. 숫자만 느끼는 난 아직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좀 불안하기도 하고 근데 막 연수를 생각하면서 또 생활하진 않으니까 맞아. 그냥 예전이랑 똑같게만 그 우리가 좋아했던 그 기억만 잃지 말자라는 생각하는 것 같아요. 조심을 잃지 말자. 저보다 후배죠 제가. 네, 제가 선배님. 또 몇 개월 선배님? 얼마 차이 안 나요? 3004님이 네. 아연님, 진영님 두 분이 같은 소속사 출신이잖아요. 두 분 서로 첫 인상 어땠는지 궁금하다고.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누나는 되게 그 착한 사람의 표본인 첫 인상이었어요. 인사도 항상 맞아. 잘 받아주고. 인사를 안 받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계시고 그렇구나. 받아주시더라도 인상이 좀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각각의 매력이 있으니까. 근데 백아연 씨의 인상은 되게 아, 착한 사람이다 저 사람. 그 느낌이 강했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또 착했나요? 네. 네. 대답을 왜 이렇게 늦게 질문 하세요? 질문 이쪽으로 간 줄 알았어요. 네, 대답을 너무 늦게 하셨잖아요. 아, 좋은 얘기 많이 들었어요. 광고 나올 뻔했네요. 네. 아 감사합니다. 아연 씨는 어땠어요? 진영 씨 처음에 딱 봤는데 그 약간 아이돌 중에서도 배우상인 분들이 그래, 있잖아요.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왜 아이돌 하시지? 그래서 저는 사실 데뷔하시기 전에 드림하이투 맞아요. 저는 그거를 보고 아 그러면 배우를 하시겠구나 이랬는데 회사 딱 갔는데 가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놀랐죠. 근데 지금 이렇게 또 바비도 이렇게 맡고 투자를 하는 거 보면서 네. 너무 잘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혹시 아연 씨랑 진영 씨는 성향이 좀 비슷한 편인가요? 뭐 서로 MBTI를 알고 있는 이 MBTI를 굉장히 요즘에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맞아요. 좀 거기에 국한되는 것 같아서 얘기를 맞아요. 많이 안 하는데 네, 어떻게 되세요 MBTI가? 저는 좀 할 때마다 바뀌기는 하는데 전 집에 오래 있으면 갑자기 I로 바뀌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E로 나올 때도 있어요? 네.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그냥 ENTJ가 제일 많이 나오긴 했는데 좀 바뀌는 것 같아요 한 번씩. 저희가 안 그래도 며칠 전에 시사회 할 때 밥 먹으면서 MBTI 얘기를 했는데 저희 둘이 딱 하나만 다르더라고요. 저는 INFJ이고 ISFJ라고 그랬나요? ISFJ. 하나만 진짜 다르네요. 거의 많이 비슷한 건데.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두 분의
밸런스 게임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아, MBTI는 아, 그냥 서론이었네요. 네, 밑밥이었고요. 이걸 하기 위해서. 아, 오케이. 제가 하는 질문에 동시에 네. 답을 외쳐주시면 됩니다. 자, 우울할 때 보는 영화 코믹 멜로 하나 둘 셋. 코믹. 멜로. 오 맞지. 웨이팅이 30분이라면 기다린다. 다른 집으로 간다. 하나 둘 셋. 기다린다. 오 친구들이랑 수다 떨 땐 포장마차 카페. 하나 둘 셋. 카페. 실존 인물이라면 친구하고 싶은 캐릭터 아야 바리. 바리. 어 하나 둘 셋 안 했네요 제가. 하나 둘 셋. 바야. 오 나라가 점령당할 위기에 처했다. 그러면 전쟁에 나가 싸운다. 대화를 통해 풀어본다. 하나 둘 셋. 대화를 전쟁. 통해 잘 풀어본다. 왜 다르네. 다르네. 많이 다른데. 아 너무 재밌네요. 아니 두 분은 맛집 이 웨이팅을 기다리세요? 30분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기다릴만 할 것 같아요. 줄 서면 막 뭐 알아본다거나 막 이렇게 힘들진 않아요. 아 근데 요즘에는 다들 본인들 기다리고 막 시간 체크하고 먹으라. 이러시느라고 맞아요.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맛집이면 30분 정도면 기다릴만 한 것 같아요. 30분이면은 안 기다리는 편이라고 생각해요. 오 네. 그렇구나. 아, 배고파 갑자기 배고픈데요. 어 그러니까 곧 점심 시간이라. 점심 먹어야겠어요. 네. 어 이거 근데 문제가 좀 올드하다. 답이 포장마차 카페는 이 요즘에 포차 세대가 아니라서 사실 그렇죠. 그렇죠. 실존 인물이라면 우리 이따 이야기를 해볼 텐데 왜 아야예요 두 분 다? 어 저는 발이라고. 아 발이라고 네네네. 하셨구나. 저 아야가 좀 더 신나서 오. 발이는 되게 진지해서 애가 아, 그렇구나. 네, 너무 얘기하다 보면 이제 막 이렇게 항상 이렇게 있을 오. 것 같아서. 이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아야가 너무 욱하는 게 잦은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래서 네, 아, 승질이 승질이 네. 네. 약간 조금 우리 두 분 캐릭터 얘기도 좀 이따 해볼게요. 네. 어, 노래 한 곡 듣죠. 아연 씨의 신청곡인데요. 프린세스 아야 OST를 들고 오셨습니다. You Can Be Loved인데요. 네, 어떤 곡인가요? 두 분이 불렀어요. 네, 저희 네. 둘이 불렀고요. 네. 저희 그 아야와 바리가 어 둘이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믿음과 신뢰가 쌓인 상태에서 부르는 노래라서 오. 저희의 메인 곡이라고 할 수 있는 오. 노래라서 한번 감정이 최고조일 때 네, 네 이 곡 같이 듣고 우리 또 만나요. 보고 있으면 더 보고 싶고 품에 안기고 싶어도 다가갈 영화 같은 만남 영화 같은 날 영화 같은 사랑 영화 같은 밤 영화 같은 시간 영화 같은 꿈 매일매일이 영화 같은 하루 박하선의 시네타운. 네,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애니메이션 프린세스 아야의 배우 백아연 씨, 박진영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배우 백아연이 사랑하고 배우 박진영이 사랑하는 박하선의 시네타운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와, 너무 어? 긴장되신다더니 너무 잘 맞췄어요. 초연해지기로 네. 약속했습니다. 아, 역시 역시. 도희님이 세상 훈훈한 조합일세 프린세스 아야 노래가 너무 좋네요 보러 가야지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좋습니다. 보러 와주십시오. 네, 프린세스 아야 와 홍보 요정들 우리 1223님이 7살 저희 딸이 진영 오빠랑 커서 결혼할 거라고 오래오래 어머. 활동하라고 아이고. 전해주라네요. 한테 유주야 안녕 한 번만 해달래요. 유주야 안녕. 그땐 아저씨랑 말고 다른 사람들이 결혼했네. 후회하지 말라고 네, 아저씨 네, 아저씨 꼭 기억하라고 하시네요. 1417님이 팀장님과 미팅 중인데 보라 보느라 얘기를 못하고 어머어머 하고 있대요. 어머어머. 이렇게 몰래 들으시는 분들 참 많아요. 아~ 이렇게 학교에서 직장에서 이렇게 무선 이어폰 끼고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몰래 예, 들으시더라고요. 저희도 네. 또 어릴 때 다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랬죠. 야자 시간에 막 몰래 라디오 영화 보고 그쵸 그쵸 그랬죠. 네. 그래도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네. 9월 21일 바로 다음 주 수요일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아연 씨 영화 프린세스 아야 네. 어떤 이야기인가요? 우리 공주님이 또 줄거리를 좀 소개해 주세요. 네. 동물로 변하는 저주를 안고 태어난 아야와 그리고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켜내려는 바리 왕자의
판타지 뮤지컬 애니메이션입니다. 둘의 모험이 잘 담겨 있고 싹트는 사랑도 보실 수 있으니까 오. 꼭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뮤지컬 영화라서 노래도 참 좋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아, 진짜 홍보 요정이에요. 그러니까요. 열심히 해야죠. 진짜. 진영 씨, 우리 아연 씨가 연기한 아야는 어떤 인물이에요? 되게 당차고 본인이 생각하고 이루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거침없이 직진하는 그런 캐릭터고, 그리고 확실히 프린세스 아야다 보니까 굉장히 정의로워요. 감사합니다. 노래도 되게 잘하는 아야. 아, 바리도 노래 너무 잘하잖아요. 훈훈하네요. 아연 씨는 진영 씨가 연기한 바리 어떤 인물 같아요? 바리는 왕자로서 조금 힘이 약하다고 다른 사람들은 볼 수 있는데 그래도 본인만의 굳은 심지가 안에서는 계속 있어서 똑같은 것 같아요. 뭔가 본인이 지켜내려고 하는 것이나 아니면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에 있어서는 망설이지 않고 좀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그런 멋진 사람? 인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하시는 도중에 너무 죄송한데 네. 눈이 너무 예뻐요. 아, 제가 오늘 네. 새로운 렌즈를 껴서 그런가요? 아이고, 원래 이쁘지만. 아유, 감사합니다. 자꾸 빠져드는 게 이렇게 보게 되네요. 우리 저 자리에 잠깐 비켜 주세요. 안녕하세요. 진영 씨야, 선생님 건 너무 잘 알고. 너무 네. 훈훈하죠. 아유, 너무 훈훈합니다. 아, 프린세스 아야를 연출한 이성강 감독님께서 아연 씨를 보면서 아야와 닮은 점이 많다고 하셨다고. 진영 씨가 보기엔 어때요? 성격이 닮았어요. 진짜요? 네. 밝고 당찍고. 밝고 딱 본인이 하고자 하는 거에는 이렇게 하는 성격이 좀 닮은 것 같고 많이 닮았댔죠. 그 이니셜도 비슷하고. 맞아, 이니셜도 비슷하고 뭐 제가 꼽는 거는 쌍꺼풀이 없는 거 닮았고 둘 다 첫째 딸이고 뭐 그런 점들. 아, 장녀시구나. 네. 그 인터넷에 요즘에 K 장녀의 특징 이런 거 있는데 완전 K 장녀. 너무 공감. 네. K 장녀네요. 네. 전 K 막내. 아, 막내구나. 네, K 막동. 막동. 네, 막동. 되게 막동. 뭐 나이는 이제 뭐 있지만 그래도 되게 의젓하셔가지고 저는 되게 막내 그러니까. 같지 않았어요. 네. 막내였구나. 누나들 앞에서 항상 이렇게. 아유, 귀엽기까지 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너무 완벽하네. 정말. 귀엽진 않더라고요. 반대로 아연 씨가 보기에는 진영 씨는 바리와 어떤 점이 또 닮았는지. 일단 이 포스터를 너무 계속 봐서 그런지 점점 너무 닮아가는 것 같아요. 닮아가는 것 같고 그리고 뭔가 두려움이 있긴 하겠지만 그런 거를 두려워 보이지 않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아까 그 멘트 할 때도 긴장된다고 하는데 완전 너무 잘했잖아요. 너무 자연스럽게 잘했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와, 프로다 이런 느낌. 네. 아, 오늘 아주 훈훈합니다. 오늘 하루 시작이 좋은데요. 네, 오늘 명절이에요, 여러분. 네. 명절 끝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네. 두 분 다 더빙 연기는 처음이에요. 처음이에요. 네, 맞아요. 네. 어땠어요? 너무 힘들 것 같았는데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저는 애니메이션을 워낙 좋아해가지고 성우분들이 얼마나 잘 하시는지를 알고서 이제 참여하게 된 건데 그래서 걱정이 너무 많이 됐어요.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안 되면은 어떡하지? 약간 조금 뭔가 혼날 것 같은 각오도 하면서 도전을 하게 됐는데 그 덕분에 공부를 좀 많이 해서 그나마 조금 괜찮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처음 같지가 않았어요. 감사합니다. 진영 씨는 어땠어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사실 되게 좋은 기회일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아니면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꼭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 정말 잘했다고 또 생각을 하고 근데 제가 또 마지막 또 드라마가 유미의 세포들이었다 네. 보니까 성우분들이 얼마나 대단하신지를 제가 눈으로 직접 목격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저희 영화가 나오고 최선을 다했고 잘했지만 아, 성우라는 분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지 한 번 더 뼈저리게 느꼈던 시간이었어요. 자, 그럼 여기서 프린세스 아야 속 두 분의 더빙 연기 궁금하시죠? 잠깐 맛보기로 들어볼게요. 나로선 전쟁을 막을 유일한 방법이 이것뿐이었어. 열리지를 침략하는 일은 없을 거야. 만약 열리지와의 약속을 어기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고 말 테니까. 정말 네가 가져간 거 아니지?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날 믿겠다고 약속해줘. 약속할게. 찰떡이야, 찰떡. 와, 네, 찰떡입니다. 찰떡.
아니 목소리도 잘 생겼어요 진영 씨는. 그죠? 제가 늘상 하는 말이에요. 맞아. 네. 그리고 아연 씨 너무 귀여워. 아우 감사합니다. 진짜 두 분 너무 잘하셨죠 여러분. 진짜 보세요. 꼭 보세요. 현정님이 더빙 연기할 때 목소리 톤을 참 어떻게 하는지, 높게도 안 되고 낮게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하대요. 너무 잘하셨죠? 저 같은 경우는 아야가 좀 씩씩하고 당찬 캐릭터잖아요. 네. 그래서 저 평소에 말할 때 좀 이렇게 차분하고 낮고 조용하고 이래가지고 지금처럼. 그래서 조금 씩씩한 목소리가 어떤 걸까 생각하면서 저 나름대로 조금 깨랑깨랑하게 들려도 괜찮다. 그래도 내가 낸 목소리에서는 많이 그렇게 티가 안 날 것 같아서 조금 씩씩하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많이 봐서 그런지 또 그래서 잘할 수 있었나 봐요. 네. 진영 씨는 어땠어요? 저는 감독님께서 주문해 주셨던 게 그냥 평상시에 저처럼 해달라고 하셔서 사실 평상시에 저는 이렇게 대화하면 되는데 그 마이크에다 대고는 또 이렇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좀 제일 편하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609님이요. 프린세스 아야 이성관 감독님께서 첫 녹음 때 진영 씨의 연습량을 보고 깜짝 놀랐대요. 연기 수업까지 따로 받으면서 엄청나게 열심히 하셨다고. 몇 시간 정도 했냐고 또 궁금하네요. 시간 될 때마다 했던 것 같고 또 그때 또 갓세븐 활동량이 좀 많았어서 막 하루 종일 받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시간 될 때 조금 받으면서 또 목소리 연기는 또 다르다고 생각을 해서 쉽지는 않았습니다. 아연 씨는 혹시 많이 봤다니까 뭐 네. 참고했던 분이 있을까요? 참고했던 작품. 저는 유미의 세포들에도 나왔던 성우분인데 그 유미 감성 세포 담당했던 박지훈 성우님이라고 계세요. 네. 근데 그분이 디즈니의 라푼젤도 하셨고 겨울왕국 안나도 하셨어서 그 두 캐릭터랑 아야랑 어찌 보면 비슷한 점도 있는 것 같아가지고 참고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워낙 너무 좋아하고 네. 그 성함까지 이렇게 알 정도면 네. 정말 좋아하셨나 봐요. 진영 씨는 평소에 연기를 할 때 캐릭터를 분석하고 주변에 비슷한 인물이 없는지 살펴본다고 했대요. 뭐 예를 들면 사이코메트리 그 녀석을 할 때는 갓세븐의 멤버죠. 뱀뱀군을 또 참고했다고. 이번에는 혹시 참고한 분이 있냐고. 아, 바리를 할 때는 그 목소리고 또 감독님이 평상시에 저처럼 해달라고 해주셔서 그냥 제가 어떤지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 말투가 뭐지 이런 생각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말투가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보는데 되게 오랜만에 이 남자 주인공 캐릭터에 설레더라고요. 그죠? 저도 나만 그런 거 아니구나. 저도 그 회사 동료로서 뭔가 그냥 친한 누나 동생 사이 이렇게 했는데 목소리 딱 들으니까 와 왕자님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맞아. 거예요. 진짜 여기 되게 자존감 많이 올려주시는데요. 아니 진짜로 진실만을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그럼요 그럼요. 네, 너무 설레게 잘해주셨어요. 이상사사님이 영화 부산행의 연상우 감독님이 또 프로듀서로 참여를 하셨네요. 네. 대본을 보고 바로 시도해보자 라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만나셨냐고 또 궁금해하시네요. 한 10분 20분 얼굴 뵙고 인사드렸구나. 네. 또 그래서 더 기대가 된다고 하십니다. 0552님이요. 프린세스 아야 메이킹 영상을 봤는데 저도 찾아봤는데 궁금해가지고 진영님이 너무 열정남이라서 재밌더라고요. 목소리 연기하면서도 말 타는 척도 움직이고 칼싸움도 막 팔을 휘두르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와 진짜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3, 4시간씩 뭐 이틀 뭐 3일을 하셨다고요. 네. 와 진짜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정말 꼭 보셔야 됩니다. 꼭 여러분. 봐주세요. 네 진짜 정말 꼭 봐주세요 여러분. 9월 21일 네. 개봉합니다. 네.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네. 여러분 네. 민주님이 프린세스 아야 매력은 뭐니뭐니 해도 노래 같다고 꿀바른 목소리인 두 분의 화음 뭐 믿고 듣는다고. 함께 노래 부를 때 어땠냐고. 노래는 같이 부를 수가 있었나요? 아니었죠. 네. 같이 부르는 부분도 있었고 듀엣곡이면은 같이 불렀던 더 좋았던 점은 확실히 얘기할 수 있는 게 그 워낙 유명하잖아요. 노래를 잘하기로 누나가 진짜 제 실연할 때마다 뭔가 이렇게 굉장한 위로가 돼. 우리 너무 감사했어. 뭐 내게 남은 세 가지부터 시작해서 감사합니다. 너무 좋았었어요. 힘이 됐어요. 많은 분들한테 감사합니다. 그래서 진짜 그 노래할 때는 부담감이 좀 덜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워낙 잘하니까 그 내가 따라가면 되겠거니 하면서 잘했잖아요. 저도 워낙 잘했고 그리고 부스 안에서 누구랑 같이 녹음하는 게 처음이었는데 오히려 눈 보면서 같이 녹음하니까 훨씬 녹음도 빨리 끝난 것 같고 감정도 더 잘 잡을 수 있었던 것 같고 덕분에. 부스 안에 있었던 건 감독님이 먼저 아니었을까요? 그 감독님이 그렇죠. 녹음할 때 옆에 계시거든요. 맞아, 맞아요. 원래 네. 밖에 계시잖아요. 더빙 연기할 옆에 때 옆에 앉아서 옆에서 같이 디렉팅도 해주시고 네. 열정남이세요. 진짜. 그래서 이렇게 좋은 작품이 나왔군요. 그럼 두 분 함께 부른 노래 한 곡 더 듣고 갈게요. 함께 하고 싶어 이 곡은 어떤 곡인가요? 이 노래는 이제 엔딩 다 마무리 짓고 그 이제 아야와 바리의 마무리되는 감정들을 좀 담은 노래고요. 노래 제목처럼 함께 끝까지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고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 나오는 노래예요. 네. 아 그렇구나. 네. 이 곡 듣고 다시 만나요. 박하선의 시네타운 솔지님이요. 안 그래도 금요일이라 너무 설레는데 노래 때문에 더 설렌다고 최고다 최고 최고다 최고. 네 희심님이 새로운 보물을 발견한 것 같대요. 너무 큰 선물을 받은 것 같네요. 힐링 꼭 보러 갈게요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목격담이 막 날라오고 있어요. 담비님이 시사회에서 두 분 봤대요. 빛이 났어요 진짜. 아여공주랑 바리왕자 그 잡채였다고. 감사합니다. 그 잡채. 잡채. 아연 씨 한번 읽어주세요. 가자 5135님 백아연님 예전에 성남에 있는 고깃집에서 뵌 적 있어요. 고기를 쌈에 싸서 엄청 야무지게 드시더라고요. 저도 고기 먹고 있었는데 그 모습 보니까 고기가 더 먹고 싶었어요. 사인 받고 싶었지만 떨려서 살짝 쳐다만 봤네요. 아이 귀여워. 고기 좋아하세요? 고기 좋아하고 제가 상추보다는 깻잎에 싸먹는 거 좋아하는데 그 때 보셨나 봐요. 깻잎이 예쁘게 싸드셨네요. 깻잎 향이 좋죠. 지금 혹시 먹고 싶은 거 아니에요? 네. 벌써 먹었어요. 그렇죠. 머리에서 벌써 12시라 먹었어요. 배고파. 네. 벌써 12시네요. 공사사군님 중에서 혹시 밥을 산 적이 있냐고 혹시 누가 더 많이 밥 사냐고. 아, 저희가 밥을 산 적은 없죠. 네. 항상 그 하면 네. 같이 그냥 해주셔가지고 먹어서. 아 그랬었구나. 네. 동생이 한번 사겠습니다. 누나가 사야죠. 아 제가 선배잖아요. 아 그럼 사주세요 선배님. 후배 제가 살게요. 서로 한 번씩 사는 거예요. 네. 1657님이 제 친구가 갓세븐의 찐팬인데요. 진영씨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원래 섬소년이었다고. 인구가 200명도 안 되는 섬에 살았다던데 바로 찾았을 것 같다고 너무 잘생겨가지고 지내고 우도면은 저희가 아는 우도는 아니고 또 우도가 또 있는 거예요? 있는데 살았다기보다는 네. 제가 사는 데는 육지였는데 주말마다 갔었던 데가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집이 섬에 있어요. 저 우도에. 그래서 살았다고 이제 좀 와전이 된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살았던 동네가 좀 인구가 적긴 했어요. 네. 네. 아니 근데 정말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렇죠. 너무 뭐 쪼도 없고 아무것도 없길래 너무 노력을 많이 하셨겠어요. 네, 사투리에서 서울말을 그 액센트를 배운다고 하죠. 네. 한 3년 정도 배워서 그 연습하는 방법이 있어가지고 그대로 한 3년 하니까 알겠더라고요. 서울말을. 대박. 데뷔 전에요? 데뷔하고 나서. 데뷔하고 나서도? 네. 와 진짜 열심히 했네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서울 분인 줄 알았어요. 5077님이 아연님이 이번에 애니메이션 더빙도 했으니까 또 연기에 도전해보고 싶은 생각 없냐고. 진짜 너무 아까워요. 누나 뮤지컬 한번 했었는데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뮤지컬 한번 하고 더빙 한번 하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제 연기가 총 다 한 건데 기회가 되면 하면 좋겠지만 그러니까. 막 먼저 나서서 아 저 연기 해보고 싶어요 이거까지는 아직 연기가 안 나온 것 같아요. 아니 너무 잘하는데 너무 아까워요. 감사합니다. 너무 매력있고 기회가 된다면 빨리 듣고 계시죠. 네, 듣고 계시니까 대표님 듣고 계시죠 성함도 알지만 너무 아깝습니다. 네, 얘기할 수 없는 저희 형 맞아, 잘 지내시죠 형. 7484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진영씨 강풀 작가 웹툰을 드라마화한 마녀에 출연한다고 들었어요. 열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촬영은 다 끝났나요? 언제쯤 볼 수 있을까요? 기다릴게요. 기다릴게요. 네, 지금 촬영 거의 초반이라서 언제 나올진 잘 모르겠는데요. 네,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잘 만들어 볼게요. 그 남자 캐릭터인가요? 네네. 아 너무 되게 따뜻하고 좋은 사람이었는데 너무 또 기대가 되네요. 너무 잘 어울려요. 그럼 우린 광고 듣고 와서 끝 인사 나눌게요.
네,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9월 21일 다음 주 수요일에 개봉을 앞두고 있어요. 스크린엑스 포맷으로 좀 더 크게 시원하게 볼 수 있는 우리 애니메이션 프린세스 아야 기다리고 있을 관객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아야 공주님.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9월 21일 드디어 개봉을 하고요. 사실 저희는 이거를 작업한 지가 3년이 조금 넘었는데 오래 기다린 시간만큼 많은 분들께 더 많은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재밌게 작업했으니까 많이 보러 와주세요. 네, 우리 진영 씨는요? 네, 한 4년 전에 녹음을 하고 이제 힘든 시기 한 2, 3년을 지내서 많은 분들이 노력을 했던 게 이제야 좀 빛바래는 것 같아서 정말 다행이고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예쁘게 봐주시고 네. 9월 21일 수요일 다음 주 개봉합니다. 꼭 봐주세요. 네. 아, 대박날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프린세스 아야의 박진영 씨, 백아연 씨였습니다. 끝곡은 추천곡이에요. 아, 근데 진영 씨가 갓세븐의 유아를 듣고 들고 오셨어요. 너무 네. 재밌어요. 이유가 있다면. 아니, 이건 이유는 있어요. 네. 이건 이유는 저희가 있어요. 저희가 그 다른 데서 어떤 인터넷 방송을 하는데 네. 거기서 그 이 영화에 좀 잘 어울리는 멤버 그 갓세븐 곡을 추천해 달라고 해서 생각해 보니까 이 영화에 맞는 느낌이 이 노래인 것 같아서 추천했습니다.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안녕. 다음 주 월요일 신의 초대석은 네. 네, 또 다시 안내해 드릴게요. 네, 뮤지컬 미세스 다우파이어의 배우 정성화 씨, 화요일에는 영화 늑대사냥의 배우 장동윤 씨와 함께합니다. 다음 주도 놓치지 마시고요. 네, 갓세븐의 유아 들으면서 우리 인사드릴게요. 클로징 멘트 부탁드립니다. 네,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오늘도 영화처럼 프랜시스 아야처럼 에러 에러 에러.